일단 재물부터 꾸고요. 그리고 전화 드릴게요. 죄송해요. 야, 영희야. 영희야. 아, 작은 아버지도 정말. 아들 죽겠네. 자꾸 도와달라 그러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아우, 미치겠네. 힘들어 죽겠어, 지금. 이놈의 감독 때문에, 정말. 응? 엄마, 너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 너 지금 몇 시야? 어머, 애들 학교 갈 시간인데, 얘네 학교 안 가나? 야, 대현아, 지현아, 둘이 학교 가야지! 어? 얘들아! 어? 응? 응?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애들 다 어디 갔어? 학교 갔나? 여보! 여보! 여, 응? 여보. 어머, 있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들 어디 간 거야? 응? 응? 이게 또 뭐야? 애들 학교 갔나? 그럼 이 사람 어디 간 거야? 정신 좀 차려라. 오늘은 애들 토요 휴업일이다. 응? 너는 그것도 모르지? 아니, 이 사람이... 그래, 잘 있어라. 우리는 떠난다. 오랜 그간에 네가 가족들에게 보여준 여러 가지 만행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떠난다. 준비됐어? 네! 네. 가자. 넌 작가로 당선됐지. 하지만 그 이후로 네가 보여준 주부로서의 직무유기. 아, 그럼 어떡해요? 일을 하려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하지만 안 써요? 엄마 부르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아, 그럼 어떡해요? 나 일해야 되는데. 그로 인한 가족의 고통. 아빠 좀 왜 그러세요 진짜. 엄마로서의 책임감 상실. 야, 니들 엄마 몇 번을 말해. 어, 엄마 지금 미니스리 써야 한다고. 제발. 니들 엄마 노니? 니들 엄마 작가야, 알아? 그리고 배우자에게 보여준 무자비한 폭력. 아, 마누라야 한번 지가를 확인해 보라니까. 그리고 가장 경악스러웠던 너의 변신. 또한 너의 술과 주사. 게다가 외간 남자의 출연까지. 오! 미사! 이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떠나기로 했다. 얘들아, 너희들도 어머니한테 한마디 지켜라.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아버지 따라갑니다. 어머니는 변하셨어요. 그건 아시죠? 맞아요. 정말 어머니는 예전 어머니가 아니에요. 저희는 아버지는 있을 때 더 잘하고 먹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어머니? 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생각나? 납니다. 왜 이 녀석들 그냥. 자, 막내. 우린 너의 변신과 변심에 상처받았다. 작가의 눈이 멀어서 가족들을 버린 너. 잘 살아.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위대한 작가가 되길 바란다. 하지만 가족의 소중함 어쩌고하는 드라마만 써봐. 확경. 너는 그럴 자격 없어. 아무튼 잘 있어라, 김영희. 아! 아버지! 네. 오줌마렸습니다. 오줌? 네. 저기요. 네. 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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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야, 야, 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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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 먹고 들어가야지. 아, 나, 야, 야, 물 처음 보냐? 아우, 야, 야. 야, 이거 봐요, 김낙하. 네, 감독님. 아, 정말 이렇게밖에 못 씁니까? 에? 네? 아, 정말 왜 그래요? 어? 옛날 깃발 다 어디 가고,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래? 어? 이걸 그리라고 쓴 겁니까? 아, 이게 뭐야, 이게 대체? 어? 아, 이게 작품이야, 맞아! 아버지. 왜 인마? 바쁘세요? 부모 물으냐? 지금 이거 한 시간 안으로 붙여줘야 돼. 왜?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야? 야, 눈은 안 봐도 되지, 연애하는 거 아니니까. 말해. 어제 어머니가 저보고 결혼할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하시던데요. 어, 네 엄마가 지금 그거 궁금해서 죽을라 그래. 아버진 제가 누구랑 결혼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야, 그건 네가 결혼하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인마. 난 남자만 아니면 돼. 아, 농담하지 마시고요. 농담 아니야, 인마. 요즘 세상 그것도 중요하다니까. 아버진 제가 누굴 데리고 오든 무조건 제 편 들어주실 거죠? 남자만 아니면 된다니까. 정말 제 편 들어주실 거죠? 알았어, 인마. 데려오기나 해. 야, 인마. 사랑에는 국경도 뭐도 없잖아, 인마.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야, 인마. 그렇죠. 아버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난 무조건 사랑 지상주의자야. 그럼 알겠습니다. 뭘 알아? 아니에요. 어, 저거 이상한 자식이네. 지 아버지 글 쓰는데 와서 그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 저거 상대 프로에서 보는 스파이 아니야? 저기 유라행이처럼? 어? 여보? 너? 어? 네가 여긴 웬일이니? 아니, 저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뭐? 아니. 제가 왜 저래요? 몰라. 갑자기 나한테 와서는 지 무슨 뭐 결혼이 어떠니 연애가 어떠니 나보고 지 편 들으려고 그러네. 쟤 조만간에 우리한테 여자 데리러 올 것 같은데. 네? 뭐라고요? 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혼사는 잘 치르셨습니까? 아, 네, 그럼요. 가보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성당에서 일이 있어서요. 아우, 별말씀을요. 아, 유리편에 보내주신 뜻은 잘 받았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아, 당연히 제가 해야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윤희일 다음 주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전화 한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저번에